이런 유머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머 시리즈가 있었는데 YS 시리즈도 있었죠. 어느 날 YS 분께서 전직 대통령 두 분과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각자 잘하는 것을 나눠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 대통령님께서는 안보 분야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를 지키는 무기를 좀 구해오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서민들에게 집 한 채씩 다 준다고 약속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거주지를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YS 대통령께서는 우리 칼국시를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요리를 맡아서 좀 하겠다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이제 전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이제 무기 같은 걸 찾다가 요술램프를 발견을 했습니다. 요술램프를 발견해서 이렇게 문지르니 지니가 나와서 묻습니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들어주겠다. 그러자 제일 처음 발견한 그 대통령, 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을 집에 좀 보내줘. 그러니까 소원대로 무인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었는데 허겁지겁 달려와서 다시 진이를 불러냅니다. 그러자 진이는 또 말하죠.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래요,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제발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요리를, 칼국시를 다 하고 난 YS가 친구들을 찾아 헤매다가 또 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이가 나타나 똑같이 말합니다. 소원을 하나 말하라. 확실히 칼국수가 다 됐으니 다 데려와 주세요. 결론 뭡니까? 다들 또 한 곳에 모였다는, 예,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여행 연습했는데 확실히 이게 잘 안 되네요. 20년에 한 유머인데 아직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유머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라는 것을 그저 사전적인 의미인 인간의 능력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자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 내뱉고요. 그리고 다소 사기성이 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주 사기성 짙은 기도를 대부분 청소년들이 1년에 4차례 정도 사기성 짙은 간절한 기도를 약 10초간 합니다. 시험지를 받기 전에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0점을 맞게 해주세요. 100점을요. 이 기도는 전교 1등부터 거의 다 해요. 그런데 꼴등은 안 해요. 꼴등은 솔직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적당한 아이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공부를 좀 많이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 한 100점 맞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더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이 사기꾼 심보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정직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것에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몇 개 정도는 찍어서 맞게 좀 해주세요. 아멘. 조금 더 정직하죠? 근데 어른들이라고 이런 좀 사기성 짙은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도요, 기도가 아닌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요. 근거 없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이든 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무엇이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거도 없는 기도고요.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하나님을 공범, 사기 공범으로 엮으려는 그런 기도도 우리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뭐 달라고 하는 그런 램프의 진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 3차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그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이 말은 첫째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또 하나 기도는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배운 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린 잘 알고 있죠. 뭐 오늘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목적이 아니라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문장에는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이 기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백성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양식을 주시고요, 직장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병 나음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해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좀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외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욕심을 구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요. 사기성 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거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 들어주시면요. 들어주시면요. 근데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인데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요. 성경에 그 실수도 많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란 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열왕기하 우리 18장에서 우리 20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죠. 열왕기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절수가 많이 등장하는 왕입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20장의 본문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로는 18장과 19장 그 아수르 사건이 있었죠. 그 아수르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 앞으로 닥칠 아수르라는 엄청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를 준비시키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에는 기도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20장의 내용을 이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공격이 한 1년 전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약 한 4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앞뒤 없이 너무 가혹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가산을 정리해라.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와서 너가 죽을 거다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죽는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히스기야도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질문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다른 말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 안 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려준다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왜요? 내가 왜 죽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말도 성경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대신 2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란 왕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이 나에게 해가 돼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기도로 나간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40년의 삶의 모습에 이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이 모습이요, 단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있기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긴장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말씀을 품고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모습은 오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그런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는 고백의 기도도 아니죠.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죄 용서의 기도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장수를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자기의 신의 의를 내세우며 따지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이 말씀 믿습니다, 철저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잘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드러내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장수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신실했던 것을 보아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생전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히스기야의 그동안 삶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지난 선한 것, 지난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신실할 것을 부탁하고 다짐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통곡합니다. 통곡이요. 이 통곡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납니까? 라는 통곡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통곡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요, 두려움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너무 절박하니, 아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내 인생에 신실하신,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신실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항상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만몬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억울함의 해소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용서하고 살아 계십니까?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위대함과 그 능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양이 기도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그래왔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실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오늘 20장에는요 중간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에 닿기도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돌아가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한테 준 말을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대언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무려 목숨을 15년이나 더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앗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낫게 해주실 거고 15년의 건강한 삶을 더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앗수르의 위협까지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란 칭호는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에게도 신실했고 너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사야 히스기야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인가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9절에서 20절에요.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뒷부분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말해줍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앗수르의 위협에 히스기야를 무장시킵니다. 고통을 감사로 이끌었던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처에 놓으니 상처가 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종기의 일종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보통 무화과 반죽은 부스럼이나 종기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슨 병명과 회복 과정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신실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신실하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에서 회복 이상의 축복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8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이 모습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왕의 믿음의 결핍이나 뭐 신성모독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확증하게 하는 기능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 능력과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한 징표를 바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10도 뒤로 가게 할까? 히스기야는 10도 뒤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십니다. 창조 때 해와 달은 시간을 정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낮과 밤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방향을 역진하십니다. 시간을 10도를 되돌리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히스기야에게 연장된 15년 통치와 좀 연결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간의 방향도 역진시킬 수 있다면 하물며 왕의 생명쯤이야 얼마나 손쉽게 연장하시겠으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요, 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요 앞으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바로 머리 위에 떠있는 저 태양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저 태양을 볼 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맞다, 10도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저 태양의 빛을 10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태양이 떠있을 때 그 태양은 히스기야에게는 축복의 태양입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떼약볕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확증시켜주고요, 하나님께 더욱 신실할 것을 다짐하는 놀라운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표정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이 대박나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보다 더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표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태양보다 더 확실한 표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여기서 우리는 표정을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장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정입니다. 누구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표정을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말씀이 있어도, 이 확실한 표정이 있어도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그 모습은 잠깐 멈추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한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고요, 램프의 요정처럼 빌어야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을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좀 부족했지만 나의 신실한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실함을 살아갈 때 더해 주십니다. 그 신실함은 신실함, 신실한 신실함으로 계속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그 신실함으로 무장된 우리의 기도의 내공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을 말하는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우리 이제 이 여름 기도하면서 다 던져버립시다.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지향점인 하나님의 거룩되고 영광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신실하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